이번엔 좀 재밌는 거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의상도 사실 오늘 되게 약간 인텔리하게 입고 왔잖아요, 저희. 좀 규격을 갖췄죠. 그렇죠.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의상을 저희가 이렇게 입었습니다. LCK 서머 투자 박람회. 저희가 사전에 네 분께 미리 조사를 좀 했어요.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스프링 성적에 따라서 LCK 팀들의 주가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팀들이 스프링 때보다 더 서머에 높은 성적을 기록하거나 풀업에 가거나 우승할 경우에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좀 취했습니다. 200팀호를 각 전문가분들께 지금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팀호로 나누어서 어떤 팀에게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우리 포니부터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저희 투자를 딱 제안받았을 때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바로 주식 투자 공부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주식에 좀 투자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복권 말고 해본 적 없어요. 더 위험한 걸 하셨네요. 저는 제가 최고의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최고의 투자까지? 오케이. 아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서 나왔던 포인트가 뭔데요? 그러니까. 아까 본인이 어떻게 지금 했는지를 일단 얘기해 주시죠. 일단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되게 상투적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200팀호를 한 팀에 박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했다. 네. 그렇죠. 1, 2, 3은 일단 우량주다. 4, 5 나누고 6, 7 나누고 8, 90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요. 아니, 아니 그래서 누굴 했냐고. 야, 그냥 빨리 좀 해. 누굴 했는지 이제 그래. 그 설명부터 해줘. 그리고 뻔한 얘기를 그러니까 너 쓸데없는 얘기 분량만 잡아먹어. 같은 집이야 어차피. 이래놓고 너 뭐시 젠지 팀원 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뻔한 거 골라놓고 이제 알겠으니까. 젠지 2주. T1 1주. KT 1주. 그리고 광동 1주. 이렇게 해서 200팀 다 썼습니다. 의외인 게 KT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진 또 않았네요. 젠지의 경우도 젠지에 2주나 넣으셨는데 이건 젠지는 무조건 우승을 해야 수익인 거 아니에요? 맞아. 경기력 보면 그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그걸 믿었는데 T1에는 왜 넣었어요? 하나생명은요? 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하나생명과 D플러스 기아보다 KT가 조금 더 본인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더 지금 수익이 훨씬 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생명과 D플러스 기아 위 젠지 T1 아래네요? 아니 그렇잖아 지금.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칸이라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젠지 T1 위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근데 광동 프리스가 더 높아지기도 되게 빡셀 텐데. 지금 6위 아닙니까? 근데 광동이 내려가는 것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본전이잖아요. 지금 딱 핵심 얘기하셨어요. 본전이잖아요. 주식은 본전만 건져도 꽤 잘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전문가 맞아요? 보통 저러다 말아먹어요. 젠지 T1 하나생명 D플러스 기아 KT 중에 하나가 광동보다 못해야 지금 광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뭐 일린 있어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대충 어느 팀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지를 저희가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투자하는 마인드인 애가 나오네. 자, 갑니다. 또고 네. 고수진 해설의 투자 한번 정말 보겠습니다. 정말 투자자의 마인드 같아 약간 느낌. 네, 저는 200팀호는 소액이라고 생각해요. 만 팀호 정도 되면 우량주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로 인생 대박을 노리려면 하위권을 많이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거는 광동 2주, 농심 6주, DRX 5주, 브리온 2주 샀습니다. 네, 여기서 어쨌든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은 90팀호를 투자한 지금 농심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농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바텀 쪽에 지우 선수가 지난 시즌 보여준 퍼포먼스가 또 장난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국어가 합류를 했어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있는데 DRX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투자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게 DRX가 저번 시즌은 좀 저점이 좀 오래 갔어요. 라스칼 선수가 매번 통나무를 열심히 들다가 기력이 좀 다했는지 잠깐 내려놓는 시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스칼이 폼을 좀 원상 궤도로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DRX 상체 라인은 확실히 좀 세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원딜 메타 말해 뭐 하겠어요, 넥서스인데. 테디 선수가 영입될 당시에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실제로 영입 효과가 좀 아쉬웠잖아요, 스피드.
대단하네. 아니 이게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원딜이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사실 DRX가 9위였잖아요? 9위면 정말 낮은 순인데 변화 없이 멤버를 유지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멤버 구성이 나쁘지 않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할 확률이 있어 보여서 저점 같아요 진짜 순위 올리는 측면만 봤을 땐 좀 들어갈 만한 가치 꽤 큰 것 같아요. 하이리스크가 있고 이제 수익률이 높은 팀들 투자한 건 알겠습니다. 네. 유일하게 지금 POX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고 저희가 뭐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좀 근데 POX에 투자할 거라면은 안 하는 게 뭔가... 낫다. 아니 그게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아니, 투자 안 하셨으니까. 아니, POX는 아니고. 아, 저는 뭐 지금 지표대로만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국장님 그것보다는 예. 좀 더 아래쪽에 있는 팀들이 올라간다면 프로권까지 솔직히 도전해볼 만한 팀들이 많잖아요. DRX 있고 브리온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팀을 지금 네. 그 팀보다 POX가 순위가 높았는데. 네. 광동을 잡았을 때 2연전 브리온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고점 보셨죠? 그래서 브리온에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또 메리트를 느꼈어요. 그럼 브리온에 한 100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 광동 팔고 브리온 매수하겠습니다. 광동 2주 시장가로 던지고요. 브리온 풀 시장가로 던지고. 막 지금 뭐 아직 여기 장... 실시간으로 뭐 차트가 보여요 네. 지금 막. 장 안 다쳤죠? 누군가 사겠죠 뭐. 에이.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 지금 투자 명목은 꼬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PX가 꼴찌할 것이다. 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아니라고 안 하죠? 자, 네. 저는. 그건 아니지만. 자, 어쩔 수 없죠, 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또 이거 이거 항목만 보는 거니까. 자, 여기 또 노페솔의 투자. 굉장히 좀 담백하신데요. 네. 야, 이쪽이 승부사네요. 젠지 1주 50팀호 봤고요. 나머지 150팀호 KT에 받겠습니다.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주식에 자꾸 비교를 하는데 엄연히 주식과는 좀 다릅니다. 누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구조가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는 연결이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투자하신 거 보면 근처에 있는 애들을 자꾸 투자를 했거든요. 스마트하다. 굉장히 일린맥이에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기다 투자해서 돈을 여기든 벌고 싶은데 밑에 있는 애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건데 위에 있는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런 거 처음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못 배워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배워서 그래. 노페님 되게 나도 지금 이게 학원 하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노페는 지금 이 멍청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그래, 못 배워서. 네. 미안해. 아니 근데 만약에 실제로 어디 투자할 거면 노페 형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어봐야죠. 실제로 또 개인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는 또 들었거든요. 네. 수익률은 괜찮으신가요? 실제 투자에서는? 괜찮겠어요. 괜찮았으면 진작 관두고 딴 데 가. 장이 안 좋아서. 아니 어쩐지 열심히 하더라. 아니, 갑자기 슬퍼졌어요. 아 그래서? 네 아무튼 그래서 네. 네. 5위였던 네. KT에게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승을 했을 때 수익, 순위 상승을 했을 때 수익, 그렇죠. 프로볼 진출했을 때 수익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그 세 가지 가능성 중에 뭐 우승 확률은 좀 적겠지만 밑에 두 가지에선 거의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이지 않을까. 기존 기대치에 비해 5위라는 수치는 사실 좀 아쉽지 않았나. KT는 거의 너는 그냥 우는 거다. 잃진 않는다. 무조건 그냥 버는 거다. 사실 그럼 현상 유지하면 5위. 네.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은 팀. 어찌 보면 아까 포니 해설이 또 얘기한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포니는 바보처럼 위에 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답답. 그러니까 아까 사실 포니를 저격한 거예요. 다른 군대 분들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해요. 굉장히 합리적이네. 논리적이에요. 네. 그리고 젠지도 한 줄을 넣은 것은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머 여전히 젠지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스프링과 MSI 경기력을 봤을 때 쭉 잘할 확률이 훨씬 높아 보여서 네, 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에 신념이 있네. 약간 신념은 있다. 비하장 되신 거예요? 신념은 있다. 아유 그래 너 신념이나 챙겨라 뭐 이런 말은 잘하네. 감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투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젠지부터 티원 하나 생겨 플러스 기아 KT 고르게 한 주씩 다 샀는데 근데 죄송한데 귀찮아서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생각하기 귀찮아서? 아 그러니까 1, 2위부터 5위까지 하나씩 산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작가님한테 연락 받았을 때 아니 몇 분 만에 바로 다시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바로 보냈어요 그냥. 아까 제가 이해한 건 이거거든요. 네. 이 다섯 팀은 어떻게든 풀업 이상 무조건 간다. 간다. 확인. 광동 이 자리는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선 누가 됐든 우승도 나오고 풀업도 다 가고 순위 변동도 조금씩 나올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저도 근데 잃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의견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뭐 저는 따로 크게 따진 못하지만 아니, 우승 배당이 높다는 가정하에는 충분히 맞습니다. 예, 우량주만 투자하는 게 좋죠. 우승 배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쟤는 자꾸 왜 조롱하는 거야? 미안해. 아니, 미안해. 사과할게. 제가 약간 비밀 소식 같은 걸 하나 들었어요. 그래 이런 거 얘기해줘. 이런 비공개 정보 같은 게 있습니다. 빨리 얘기해봐요. 비밀 정보 뭔가요? 약간 스크림 같은 걸 돌리잖아요. 스크림 얘기 나왔다. 지금 뭔가 찌라시다 이거. 찌라시 나왔어요. 호재. 스크림을 돌렸을 때 국어 선수가 참여해서 승률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와, 기존의 정도? 농심보다 약 2배. 뭐 15%인데 30%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은 두 배면은 50%면은 50%면 다 인간소리 아니야?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만 원이 2만 원 되는 거야. 확률의 함정이지. 2만 원 되는 거야. 맞는데 두 배면은 잠깐 50%는 100%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 그건 아니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그렇겠죠. 에이. 그래서 어쨌든 뭐 농심 입장에서는 에이, 됩니다 이거. 그럼 저희가 뭐 프로 예상팀하고 결승 대진 한번 또 예, 이것도 지나가야죠 한번 보고 그냥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 있으면 얘기하죠. 예, 다른 사람 있으면 빠르게 언급하세요. 이거는 그냥 전체로 자,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젠지, T1, 하나생명 이기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생명, 네. 디플러스 기아, KT 오케이,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를 자, 나머지 한 팀을 그럼 한번 얘기해보죠. 나머지 한 팀 누가 될 건지. 근데 이 위치는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베팅한 팀 중 아무나. 아무나는 되게 프로의 밸류를 낮추는 이런 느낌이야. 이제 비하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몰라. 왜 결승전 못 가는 거야? 갑자기 다 죽으려고. 아무나 와라. 우리 자리 그냥 가라. 아무나 와라. 여기 이 자리도 아무나 앉는 자리예요. 그러면. 아 아니에요. 야 거기다 아무나 와라. 씨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네. 프로의 고수에서 지금. 6위 자리를 누구나 될 수 있다. 아무나 표현보다 누구나 될 수 있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솔직하게 광동이 가능성은 높습니다. 한 근데요. 30%. 그래서 광동일 것이다. 광동. 오케이 광동. 예. 네. 자 우리 높에. 네 저도 뭐 광동. 오 그럼 여기는 뭐 네. 썸머 지금 스프링 동일하게 두 분은. 저도 광동. 어?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어? 그러면은 최초로 이게 한 자리까지. 오, 썸모와 스프링이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러네요. 저희가 항상 조금이라도 달랐는데. 오, 그런게요? 왜 그러나 싶으면 확실히 커즈 효과가 전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굳이 따지면? 어쨌든 퍼스트 정글이잖아요. 퍼스트 정글은 진짜 하기 어려운 건데 프로브에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 방파제가 되는 거죠. 이게 딱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근데 고민될 만한 거는 뭔가 바텀 쪽의 고민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최기명 선수, 그러니까 리퍼 선수의 또 어깨가 좀 무거울 수 있겠네요. 예. 실제로 뭐 동부한테도 진짜 다 세가지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업도 간단하게 알아봤고 결승 대진 빠르게 한번 가보죠. 저는 젠티. 제일 클래식 매치가 젠티가 네. 맞긴 하죠 원래. 젠 한 가겠습니다. 오 하나 생명 젠 끝 가겠습니다. 너무 젠 크 젠 끝 같고요. 젠 한 하겠습니다. 젠 한 들어보면 서로 투자에 대한 건 신경 안 쓰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젠 끝 하면 이거 아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내부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위에 있는 팀 중에 디플러스 기아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아 그러게요. 진짜 디플러스 기아 근데 진짜 사실 예상치보다도 훨씬 잘한 맞아요. 되게 잘했는데 네. 그만큼 또 기대값이 여전히 높기도 하고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지금 어쨌든 젠지를 다들 어쨌든 지금 가장 강력한 우승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혈이 뚫렸어요. 그렇죠. 혈이 뚫렸다. 요즘 뭐 그랜드슬램 얘기도 나오고 있는 한국에 하면 안 되나요? 뭐예요? 하면 안 돼요? 아니 맞잖아! 왜? 유일한 그랜드슬램의 후보잖아요! 느낌 같았어요 또. 난 뭐 쌀꼭지를 왜 안 하는 거야 갑자기?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열띤 토론 저희가 잘 들어봤는데 오늘 소감은 어땠는지 오랜만에 또 만났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또 이제 LCK 서버 되면은 또 그 젠지도 다시 도전을 해야 되고 나머지 아홉 개 팀들에게도 또 도전의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치열하고 박 터지는 거 보여주고 또 그게 월드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즌 전에 뭔가 저도 동기부여도 더 되는 것 같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참 요즘 LCK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스토리라인이 항상 써내려져 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 곧 LCK 끝난다. 뭐. 아, 마지막 LCK의 운빨이다. 운이 좋다. 정말 중요할 수 있는 거는 롤드컵과 거의 직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즌이잖아요. 다들 멋지게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2024 LCK 서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롤부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